일을 못한다잖아, 일을. 일 못하면 뭐 이름만 말해주면 되지. 뭐 이름만 말해주면 되지. 아, 그래요? 어. 제가 갖고 왔어요, 그거 드리려고. 그거 자발적으로 어? 줘야 되지. 엎드려 절 받는 건 난 안 해. 아니라니까. 엎드려 절 받기는 여기 갖고 왔다니까. 아니, 그, 그거 저 단풍놀이 가시라고. 어. 단풍놀이 귀찮아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게. 또 시골에서도 가을에 놀러들 가시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생색 진짜 제대로네요. 친구분들 계시네. 아, 네. 이것도 갖고 왔죠. 맞네. 이것도 갖고 오지. 그냥 밥도 잘하지. 네, 봐야 되지. 멈추라고 할 길은 대급하다. 아이고. 할수 가다고요? 대급해. 대급해야 되는데. 아, 가급했다고. 수포 들었다, 수포. 저기 엄마, 어? 큰 소리 하지 마라. 뭐? 이런 발사 사업 보는 데는 열쇠 몇 개 해준다. 잠을 때 몇 개 해준다, 열쇠. 네? 우리는 어서 사업 보려면 열 개 해야 된단다. 열 개 가지고 해보자. 우리 딸들이 이렇게 낳았다. 오, 엄마 잘해야 돼. 근데 결혼할 때 남서방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, 어머니께서? 예, 엄마가 사실은 네. 뭐 이렇게 하면 호강에 초치는 소리다 그럴 건데 엄마가 반대를 했어요. 왜냐면 네, 네. 사실 가진 부모는 특히 내 딸이 자기 비슷한 데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걸 원하지. 뭐 있는 집에 가가지고 막 마음고생 하고 기죽고 사는 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딸이 불편하게 네. 기죽을까봐. 기죽고 살까봐. 그러니까 네.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때요? 기죽고 사시나요? 아니죠. 여자는 기죽고 왜 살아요? 잘해준 것도 없는데 특히 또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네. 그렇잖아요. 네. 자꾸 살죠.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죠, 사모님? 아, 정말 박자 부서 살아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. 선을 그시네요. 반상회도 아니에요. 조금 아까 한 선생님이 네.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모님이에요. 아, 지난번에 무슨 촬영을 하는데 네. 놀래는 표정 좀 지어보라고 이랬더니 나한테 강미영 그 여기 쓰니 난 너만 보면 놀랜다고. 나 어제 물 먹을 게 있다. 저기 아주 참을 못. 뭐 물에 취하면 약도 없다 하던데요. 지영이 엄마 이런다고 큰 소리 쳐서 영감이 다 한다고 막. 네. 입으로만 다 한다. 네, 입으로만 해. 장인어른 내가 다 해, 이거면. 주가가 네? 올라가네. 원래 맨 주가 올라갔노. 장인어른. 아, 그냥 입만 살았어요, 장모님은. 아, 그냥 입만 살았어요, 장모님은. 뒷감 다 못 잘라. 지금 엄마한테 입만 살았다. 그치, 본인의 엄마한테도 못 잘라. 그치, 친엄만. 밟고. 밟고. 아야야야. 어둡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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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라, 저거 해라. 골목에 나가갖고 최윤택이 못됐다 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봐봐라. 내 이 동네 우리 집에 저 언제가 벌써 50년 돼도 넘하고 시비하는 거 못 본다, 지영이 아버지는.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, 시집을 잘 왔구만요. 시집 잘 왔어. 시집 잘 왔어. 밥을 먹어야 되지.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밥을 먹어야 되지. 아이, 엄마 밥 먹는 지영이 막 힘드는데. 내가 밥 차려드릴까? 밥 안 왔어. 사오 이렇게 잘 봤잖아. 샤방샤방. 아, 귀여우시네요. 저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가 대리해서 집이 가면 뭐지 뭐. 저 귀한 걸 저렇게 넣습니다. 지금 무슨 채소 꺼내듯이. 아. 네, 식당에서. 지일라, 이걸로 다구지 찢지 마라. 이거 내가 뭐 그거 보낼라고. 아니, 여기 엄청 크네. 저 엄청 크네. 뭐 술은 없나? 술 없어요? 없어요? 아니 아까 술 드세요. 네네. 아 드십시오. 네. 네네. 먹는 게 귀찮아. 잔도 마시면 좋겠다. 그러면 사오 밥마다 먹거든. 그렇죠, 맞는 말이거든. 야, 그래요. 내가 보면 아무래도 먹는다. 뭐라고? 아, 못 들었으면 돼. 요즘에 노루는 노루는 없어졌어요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뭐 노루 잡으려다가 그냥 치킨집만 가셨잖아. 오늘은 오지 마라. 노루가 다 구우면 다 팠다.
그래야? 우리가 고구마 잎사귀 최고 좋아한다. 아, 고구마 잎사귀 저도 좋아하는데. 아, 뭘 좋아하는지.